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어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 중에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이 제일 들으면은 뭐야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김세미 씨께서 아직 쓰담쓰담 안 했죠? 바깥 활동하다 급히 들어오니 1부가 끝났군요. 샤워하며 늦게 쓰담쓰담 불러주세요. 진짜 이 뭐야 이거? 김세미 씨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까 원래 쓰담쓰담 1부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 네, 세미야 좀만 기다려. 아니, 지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하시면 돼요. 아, 네 그렇구나. 샤워하면서 든다 뭔 얘기야? 아니 이상하네. 뭐 샤워하면서 되게 그 명상하는 기분으로 하시나 보죠 샤워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샤워하면서 듣기 좋게 부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샤워하면서 듣기 좋은 저기 올해 음악입니다. 네. 아, 10cm의 쓰담쓰담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날 이룰 줄이야 외로움을
10cm의 쓰담쓰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샤워하고 싶으신 노래입니다. 바로 샤워를 하고 싶은. 아, 정말. 세미. 바디 클린저를 짜고 싶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김성경 씨. 머리를 들이밀고 싶어지네요. 쓰담쓰담 좀 받게. 네. 머리를 맡겨라가 아니라 네? 몸을 맡겨라. 아니 뭐 머리도 몸의 일부고. 그렇죠. 네. 막 몸 다 몸의 일부. 아까 샤워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혹시나 아까 김세미님처럼 네. 샤워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실 거면 왜 그 바디 클렌저 아까 말씀했지만 네. 그거를 짜